더스틴 회사 씨, 이게 외국인들은 막걸리가 좀 냄새가 난다고 싫어하는 것 같던데. 쿰쿰하잖아요. 네. 쿰쿰한 막걸리도 있죠. 이거는 누룩이라는 거는 우린 누룩취라고 네. 얘기해요. 네. 살짝 누룩취는 이는 막걸리도 있고 전통식으로는 쌀, 누룩, 물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술은 발효시키면 꼭 그렇게 무거운 칼칼한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우리도 초록병 막걸리. 그 다음 날 어떻게 되는 거죠? 머리 아파.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죠. 우리는 뭐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우리는 오늘 회사 못 나올 것 같아요. 식중독 걸렸다고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이 정도는 머리는 깨지잖아요. 그거는 전통식으로 쌀, 누룩, 물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날 힘들지 않고 그렇게 달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새콤달콤하고 향긋한 풍미 좋은 술이에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곳이 외사 씨 집이에요? 네, 우리 집입니다. 진짜? 집. 뭐예요? 술 창고가 따로 있다는 얘기네요. 네, 따로 있어요. 이렇게 많이? 너 침대 없어요? 아니, 우리는 네, 그냥 거기 사이에서 자는 거죠. 베개 하나 깔고 그냥 딱 술 끓이는 소리는 ASMR는 약간 힐링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술을 직접 빚는다는 얘기네요. 네, 이것도 직접 만들었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AI 있죠. 네. 인공지능 네, AI, 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네, 그래서 옛날 문헌에서 나왔던 술은 이양주는 40 종류를 똑같이 동시에는 빚어서 거기에는 과학식으로 어떤 쌀, 물, 누룩 비율 또 숙성시키는 시간 왜 이 맛은 왜 이 풍미 생겼는지 확인하려고 이거 아니 막걸리 빚는데 인공지능이 지금 네. 반영된다는 아니, 얘기네요. 아니 뭐 여러분 다 느끼셨죠?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네. 지금 실제로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 증류수 마스터 자격증, 명인 자격증을 따서 이게 실제로 더스틴 씨가 전문가라는 걸 입증했고요. 한국인과 경쟁해서 합격을 한 첫 번째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첫 번째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아니었어요. 네, 우리는 그 전통주 소믈리에 3기였는데 1기도 있어요. 우리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계시는데. 그래도 저희는 정말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막걸리 빚는 게 지역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집집마다 다 다르죠. 가양주. 그래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거기 주변에 있는 토종 체류는 이용해서 좀 특별한 술을 만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중력고이나 뭐 이런 것들. 감옥로이나 그래서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명인 밑에서 교육도 받고요. 아~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이분 6시네 고향 막걸리 전문 리포터 하셔야 되겠네요. 네.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네. 과연 외국인이 빚은 이 막걸리 맛은 어떤 내려오겠습니다. 맛인지. 그러면 이거는 네. 어떤 마음으로 빚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빚는 거. 사랑하는 마음. 네. 근데 뭘로 한 잔 따라. 저는 뭔지도 모르니까.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일 네. 저한테 주고 싶은 걸 한 잔. 따라주세요. 술은 처음 만들 때 이거는 닭주죠. 왜 닭주죠? 닭주? 네. 이걸 딱 마시고 탁치라고. 탁치는? 네. 네. 탁주는 탁해서도 탁치면 되죠. 네.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거는 청주예요. 청주? 네. 여기는 맑은 술 뜨면 조금 더 귀한 술 한 잔 하고 싶으면 술 먹어야죠. 그것도 막걸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야, 이거는 이거 어려워요. 우리는 전통주라고 얘기하는데 요새는 우리 술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예, 인기 많아요. 아이고 저희가 술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인한테 배우고 있네요. 근데 제가는 우리 술이라고 표현 쓰면 조금 네. 어색하죠? 아유, 우리는 우리죠? Excuse me? 우리죠.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네. 아, 한번 과연. 그냥 조금만 맛보시는 거예요. 향 냄새 향.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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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한 뼘에서 네. 여기서부터 향이 나. 잠깐 향. 향이 진짜 오래가요. 오 여기서부터. 오. 이야. 향만으로 좀 취할 것 같은 느낌. 근데 너무 좋아요. 오 진짜. 아 궁금하다. 어떤 맛인지. 입술에다가 살짝 발랐는데 네. 감칠맛이 나면서 약간의 풀향이 나는 듯하면서도 이거 무슨 와인보다 더한 향이 좋은 향이 오는 것 같아요. 아니 미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미각으로 몸매가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거 쌀 누룩 물. 쌀 누룩 물. 쌀 누룩 물. 거기에다가 연잎. 연잎까지 들어갔어요? 네. 어쩐지 풀 냄새가 났어. 세상에나. 바로 아시네. 깔끔해. 네. 진짜 귀한 저희가 거네요. 방송 관계상 그걸 다 드실 수는 없겠고요. 살짝 맛만 보겠습니다. 야 입술에다가 발랐는데도 너무 향이. 어머머머머머.
아닙니다. 와. 야. 야, 외사 씨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더스틴 외사 씨의 원래 직업은 뭐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옛날에 요리하다가 요리는 했고요. 요리를 했구나. 솔직히 요리는 잘 못합니다. 그냥 아이고. 집에서는 요리는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프로페셔널로 요리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네. 식당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해봤습니다. 저는 첫 번째 레스토랑은 팔았고요. 네. 네, 장사 잘 안 돼서. 두 번째 레스토랑은 망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친구랑 같이 우리는 레스토랑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같이 요리합시다 얘기하길래 친구가 요리하는 거 봤어요. 요리는 하지 말고 술족에서는 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소믈리에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왠지 이 아저씨 술 한잔 마시고 지금 저희랑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